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디입니다. 그동안 조금 뜸했죠. 네, 좀 직업 이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 주업이 아니라 취미고 주업이 있기 때문에 주업에 좀 충실하고 네, 또 여러 가지 고민 요런 유튜브를 하면서 컨텐츠를 또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바쁜 시간으로 또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좀 자주 컨텐츠를 업데이트 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네, 좋은 그 정보나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네, 저는 드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레이싱 드론을 계속 즐기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프레임이 있어서 좀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XB 에어 시리즈 중에 제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시켜드려야지. 그냥 XB 에어라고 딱 단정적으로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XB 에어는 기본적으로 암대를 기준으로 몇 가지가 바뀌어요. 그런데 암대를 되게 손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판, 상판, 암대 다 바꿔야 되는 그 다른 프로엠들하고 구조가 다르게 암대만 바꾸면 됩니다. 얘는 암대 자체가 한딱 요렇게 나와요. 구형 암대고 현형 암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암대가 이렇게 나와서 딱 이렇게 판딱 똑같이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 암대가 꺾여지는 각도에 따라서 그 암대 타입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스트레치 타입 요 암대예요. 요거 앞에 있는 거요 암대 스트레치 타입 암대입니다. 요 각도가 더 넓어지면 요런 타입이 나와요.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용 암대 조금 더 길게 빠진 암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정액수형도 요거보다는 좀더 이렇게 되면 정액수형으로 나오겠죠. 이런 타입으로. 그래서 암대 타입이 이렇게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핀만 바꿔서 암대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프레임이라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꺼운 암대도 제가 처음 접한 두꺼운 암대도 이 기체였는데 이 프레임이었는데 암대 두께도 6T 정도, 6mm 정도 됩니다. 6mm 정도는 상당히 두꺼운 암대, 좁은 암대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좀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날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번 비행을 했는데 그 레이스 플라이트 펌이 처음에 셋업에서 했는데 좀 저랑 안 맞은 게 있고 스트레치 타입으로 비행을 했는데 좀 저랑 안 맞은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이 프레임을 구매할 때는 스트레치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기체를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좀 바꿔서 체험해 보고자 이제 암대를 바꿔서 구매해서 이제 새로 달았어요. 구매하고 달고 나니까 이제 모터 선 길이도 좀 바뀌어요. 좀더 길어요. 짧고 길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10cm 내외라 그러면 얘는 한 13, 14cm 넘는 길이에 15cm 가까운 길이에 선 길이를 요구해서 이것도 교체를 하고 뭐 다른 기체들도 정비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에서 조금 놓고 있던 기체인데 이거 좀 다시 좀 정비를 해서 제대로 날려보고자 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레이스 플라이트 펌을 썼던 건데요. 예, 레이스 플라이트 펌을 써야 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예, 이게 레이스 플라이트 볼트 2고, 이게 레이스 플라이트 볼트, 이건 리볼트 2고, 이건 볼트입니다. 볼트라는 변속기예요. 한 30A 정도 나오는 변속기고, 뭐, 디션 600 지원하고, 예, 그런 변속기인데, 괜찮습니다만, 사실 제가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해서 이번에 이제 좀 제대로 세팅을 해서 날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체도 프레임도 가볍고 해서 기존의 코브라 모터 2205, 좀 적응을 하기 위해서 2205를 달아놨어요. 이게 스트레치 타입이고 암대가 얇고 가볍고 하니까 2205를 써도 출력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건 레이스 플라이트 펌으로 날렸을 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PID 값을 조금 더 예민하게 세팅한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베타 펌으로 좀 새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뭐 암대 모양도 좀 바꾸고 해서 조금 맞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레이싱드론을 하게 된 거는 뭐 프리스타일보다는 저 레이싱 그 자체가 좀 매력적이어서 게이트 통과하고 기트 지나고 이런 것들이 좀 매력적이어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빌드 위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레이싱을 좀 즐겨보고자 프레임을 조금 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타 플라이트폼은 똑같이 올라가고요. 올릴 수 있고요. 이 베타 플라이트폼을 똑같이 올릴 수 있고 뭐 나머지는 핀들이나 포트가 좀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볼트 2가 새로 나왔는데 볼트 2와 1의 차이점은 요게 이제 그게 볼트 2는 요기에 이 커넥터가 따로 달려 있어요. 배선을 빼는 커넥터가 따로 달려 있어서 여기다 포티니를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포티니든 뭐 마텍 FF4든 뭐 키스든 다 올릴 수 있도록 좀더 범용성 있게 나왔고 뭐 기존에도 이제 납땜을 해서 올리긴 했는데 예, 범용성 있게 나왔다는 점이 좀 달라졌고요. 제가 이그 다른 제품들 중에서는 그 하비윙 제품이 거의 이제 FC와 변속기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는 하비윙하고 DIS 정도가 거의 유일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할수 있는데 요거 얘는 좀 번거로워요. 여기에 그 옵션으로 들어있는 그 핀을 일일이 납땜을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 핀들을 다 납땜을 해서 달아줘야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써본 느낌은 그 스택을 굉장히 낮게 잡아줘서 굉장히 괜찮다, 편하고 좋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요 핀을 쓰지 않고 직접 땜하는 걸 선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쓰던 것 같습니다. 레이스 플라이트는 뭐 이미 그 레이싱 쪽에서는 검증이 된 FC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하나 좀그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그 요새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퓨리오스예요. 그 퓨리오스 14F4 요거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체 현재 운영하는 기체 중에 세 대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신뢰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쓴다는 건. 근데 쓰다 보니까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라니스 친화적입니다. 얘는 타라니스 친화적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잘 보이시게 반사가 좀 심해서 타라니스 친화적이라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스마트 포트하고 에스바스 포트가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여기에 스마트 포트, 에스바스 포트가 두 개가 있는데. 옆에 있는 게 TX4 그다음에 TX4, TX1, TX6가 있어요. 근데 이 TX4가 여기 하나 더 있구나. 예. 네. TX4, TX6, S버스, RX3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쓰면 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SPM 4649T인데 얘가 그 TX3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수신기들을 여기다 연결하면은 연결할 때가 TX4밖에 없는데 이 TX4를 쓰면 여기가 안 돼요. 이쪽에 그 TBS 영상송신기 쪽을 연결할 방법이 없어요. 걔를 또 이제 원으로 보내면 안 먹어요, 또. 예. 여기 안 먹어서 그런 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TBS는 먹는가? IRC 트램이 안 먹나? 하여튼 그래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연결해서 안 먹고 그 리매핑을 리소스 매핑을 바꿔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여기에는 그런 그 위성 수신기 플레인지를 좀 현재는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아주 포기를 하고 이런 거 레몬 수신기인데 이런 걸좀 사용을 하고 있고. 반대로 얘는 이제 좀더 범용성이 높고 실제로 얘는 이걸 연결하는 매뉴얼까지 제공을 하고 있죠. 매뉴얼에서 예, SPM 4649T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그 스펙트럼 친화적이고 포티니는 약간 타라니스 친화적이다. 예, 저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포트를 완전히 전용으로 빼버리는 범용성이 높아서 그런 것
또 있지만, 예, 네, 아주 그렇게 포트를 제대로 뜯어버리니까 DSM, DXMX는 잘 되거든요. DSM, DXMX 위성 수신기는 잘 되는데, 좀 저는 유수신기를 못 쓰는 게좀 아쉬워서, 예,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지금은 베타폼 3.24 올려놨어요. 3.24 올려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핀스택으로 이렇게 올리면 좀쓸수 있다. 궁합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하고 레이스 플라이트 계열은 약간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택을 올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얘를 그냥 관통 너트를 써갖고 위로 긴 관통 너트를 써서 올리면 약간 고무링 정도, 요거 하나 정도 고무링 정도를 올려서 그냥 꼽아만 주면 딱 맞아요. 이핀 배열 배치 위치하고 딱 맞아서 무리 없이 스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경기용이기 때문에 요거 두장 올리고 나면 올릴 거 영수기 수신기 딱두장 올리는데 영수기 수신기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로 올리면 됩니다. 이거 TBS 유니파이 5.8, 이거 HV인데, 요런 거, 하나 그냥 스택 한 장에 딱 올려주고, 수신기 올리면 그냥 게임 끝나거든요, 이거. 별로 올릴 것 없습니다, 그냥. 예, 계속 끌리고, 올리고, 여기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스택, 변속기랑, 플라이트 컨트롤러 스택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스택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고요. 그 정도가 좀 있고, 이 프레임에서, 요기로, 지금 신형은 여기 미니 카메라를 달수 있게 나왔는데 요거는 앞쪽에 구형인데 이렇게 미니 카메라를 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일반 카메라, 일반 사이즈 카메라를 달수 있고 미니 사이즈 신형 같은 경우는 요 신형에 포함된 카메라 마운트입니다. 얘를 이렇게 꼽으면 되는데 아쉬운 건 레이스 플라이트를 꼽으면 이걸 못 꼽아요. 네. 레이스 플라이트를 꼽으면 얘를 못 꼽아요.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쓰신다 그러면 레이스 플라이트는 괜찮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근데 미니 카메라 쪽, 그러니까 뭐 폭시어 미니나 스페로우 미니, 런캠 스페로우 미니 같은 걸 쓰신다 그러면 얘를 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스 플라이트 변속기를 쓰면, 특히 볼트를 쓰면 안 들어갑니다, 이 마운트가. 네. 뒤집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얘를 쓰게 되면 일반 카메라, 네. 이게 런캠 스페로우인데, 네. 런캠 스위프트 2입니다. 예. 스페로우는 폭시어죠. 네. 죄송합니다. 런캠 스위프트 2 이렇게 정도 올리면 적당한 사이즈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도는 뭐 생각하시는 것보다 잘 나와요. 보시는 것보다는. 네, 카메라 각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원래 얘는 변속기를 여기 그두 군데 달아서 빼는데 추천을 하는데 이 프레임 특성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고 하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그냥 뒤로 큰거두개 뺐습니다. 네, 저늘 말씀드리죠. 저는 2000씩 납니다. 2000. 네, 효과가 있냐라고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좋은 느낌이라서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들 쓰시죠. 예, 쓰시는 분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예,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실 어떤 프레임하고 어떤 프레임을 비교를 할때좀 조심스러운 게, 예, 앞전에 좀 일고 있을 수, 뭐 있었던 일도 있고 그래서 한데, 저는 이 프레임 실제로 쓰면서 추락한 적도 있고요. 떨어뜨려놓고 뭐 보시면은 예, 떨어뜨린 흔적들이 모서리로 툭툭 떨어졌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내구성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얘가 암대 끝에가 마무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무런 처리가 안돼 있어 그냥 싹 깎아놓은 예, 이게 레이저로 깎은 게 아니라 예, 밀링 같은 걸로 이렇게 깎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이게 각지기 안 나오죠. 밀링 같은 걸로 깎았을 겁니다. 두꺼워서. 어쨌든, 근데 그래서 마무리가 조금 이렇게 위쪽까지 살짝 좋게 돼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이런 저희 많이 하는 순간접착제 마감 작업, 예, 역시 해줬고요. 순간접착제 마감 작업을 해서 암대 보강을 좀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세팅을 해서 지금 뭐 지금 조립을 했다가 펌업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실 모터나 변속기나 사실은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라서 뭔가 디테일하게 집어갖고 이건 이래요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제품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미 검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디테일링한 것들은 저보다 더 찾아보실 수 있게 쉽고 저는 거기서 조금 더 핵심만 그러니까 제품을 선택할 때 스펙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집중을 하고자 해요. 스펙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이 수치가 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치가 뭔지 그 수치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붙었네요. 납땜 찌꺼기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이제 살짝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는 세팅을 했고 위로 이렇게 레이스 플라이트 걸 이렇게 딱 해서 세팅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가요. 방향이 바뀌었네요. 여기가 앞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올리면 핀만 맞춰서 꼽으면 손쉽게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무링을 하나 더 써줬던 이유가 뭐냐면 고무링을 하나 더 써줬던 이유가 혹시라도 이쪽 접점하고 배터리 쪽 접점하고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길까봐 약간 여유 있게 잡아줬던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지금은 그 정도로 올려도 무리 없이 올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을 시켜갖고 올리면 거의 끝나죠. 큰 작업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실 때 어떤 분들은 뭐 전동공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전동공구가 몇 개나 있고요. 몇 개나 있는데 왜 하나하나 손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전동공구를 돌리다 보면 특히 카본을 관통하는 너트들은 마찰열이 발생해요. 마찰열이 발생하고 마찰열이 발생을 한그 카본은 그 부분이 좀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그 규정 토크를 어쨌든 규정 토크 부분 왜냐하면 얘는 관통을 해서 이쪽에 알루미늄 너트가 이렇게 딱 잡아줘요. 제가 약해요. 제가 지금 그 허용 토크가 제가 몇 킬로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동공구 잘못으면은 흔히 말하는 야마가 납니다. 야마가 난다라는 게 잘못된 말이지만 그 흔히 말하는 야마가 뭐냐면 나사산이 뭉개져요. 그래서 쓸모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조립하실 때 특히 이런 너트 타입이 있을 때 그냥 얘만 딱 그렇게 나사산이 뭉개지면은 다행인데 얘가 같이 돌면서 이쪽에 그 너트 고정하는 것까지 그 뭉개지면 이제 판 자체를 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구조에서는 전동공구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체크를 해서 너무 과해서 딱 걸리는 느낌이 나지 않게 적당하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부품들을 세팅해서 올리고 한번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비행성은 레이싱 팀에서 이 프레임을 뭐몇 개씩 사용한다고 하니까 비행성은 이미 검증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스트레치 프레임들을 많은 선수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하니 비행성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고 프레임 내구성은 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암대만 바꿔 갖고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정액수든 하이브리드냐 뭐 스트레치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매력적입니다. 이 프레임은. 그리고 암대 두께가 육지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예, 그 정도 두께이고요. 뭐좀그 과거에 이 프레임이 초기에는 요렇게 2홀로 나왔었는데 2홀짜리 암대도 4홀로 예, 모터 고정하는 곳이 2홀이어서 좀 좁아서 아쉬웠는데 4홀로 개선돼서 나왔고 이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도 그 암대 자체의 넓이가 막 넓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적당하게 나왔어요. 오히려 여기 무게를 줄이려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무게를 줄이려고 했던 거겠죠. 여기를 폈던 거를 좁히고 여기를 좁히고 여기를 이렇게 다시 통으로 만든 게 오히려 좀더 좋은 강성을 확보하지 않았나 합니다. 제 느낌은 여기가 이제 충격을 넓게 받아준 거나 두껍게 이렇게 잡아주거나 했던 건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프레임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 프레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이런 쪽에 마감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제 암, 그 카메라 마운트 같은 게 굉장히 뻑뻑하게 들어갑니다. 갈아서 넣었어요, 저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뭐몇 가지 좀 개선되고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만, 요건 조금 전 버전이라서, 좀, 뭐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모서리 마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XB가 좋은 프레임이지만 갈 길이 멀다는 네,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좋은 프레임인데 조금 더 디테일에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B에 포함되어 있는 상판 쪽은 이렇게 굉장히 얄쌍하고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 뒷면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저또 이제 조립하고 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로 XB 에어 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게 새 거면 제가 아무튼 두께도 되고 뭐고 해서 이렇게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미 순간 접착제를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암대의 균일도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서 보여드리면 오차가 너무 클것 같아서 차마 그거는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하겠고 요 정도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볼트랑 리볼트와 볼트를 세팅한 XB 에어, 네, XB 에어 하이브리드 였습니다. 좀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작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셔서, 네, 불만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개선의 요구가 높아서, 제가 큰맘 먹고 마이크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네. 좋은 음성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급히 때리었습니다.